제재 일 개관. 미국 흑인의 민속 음악과 백인의 유럽 음악의 결합으로 미국에서 생겨난 음악. 재즈의 리듬, 프레이징, 사운드, 블루스 하모니는 아프리카 음악의 감각과 미국 흑인 특유의 음악 감각에서 나오고 사용되는 악기, 멜로디, 하모니는 유럽의 전통적인 수법을 따르고 있다. 재즈의 특색으로는 오프 피트의 리듬에서 나온 스윙감, 인프로비제이션에 나타난 창조성과 활력. 연주자의 개성을 많이 살린 사운드와 프레이징의 세 가지를 들수 있으며 이것들이 유럽 음악, 클래식 음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다. 재즈의 어원은 야비하고 위설스러운 뜻을 지닌 영국의 고재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 19세기부터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사용한 성행위 등의 성적 의미와 열광이라든가 빠른 템포나 리듬을 뜻하는 소가 재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 드럼 연주자 찰스의 이름이 찰즈에서 재즈에서 제스에서 재즈로 전환된 것이라는 설등이 있다. 또 재즈 피아노 주자이며 작곡가인 제리 롤모트는 1902년 자기의 피아노 연주 스타일을 재즈라 하고 재즈의 창시자로 자칭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17년에 녹음된 사상 최초의 재즈 레코드 레이블에는 재스 밴드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당신는 재즈가 아니라 재스 또는 재즈, 제임즈 등이었다고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특색을 지닌 흑인 음악을 재즈라고 부르게 된 것은 191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레그 타임 음악 또는 레그라고 불렀다. 재즈는 여러 가지 차별이나 기성 개념에 반항하면서 퍼레이드의 행진 음악에서 댄스 음악 그리고 감상을 위한 음악으로 발전하여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대 음악에 괄목할 만한 한 분야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내용, 스타일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체. 재즈의 시초는 17세기 말 이래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적 차원, 노동력으로서 수출된 흑인 노예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민속음악의 감각을 필드하려라는 단순한 서글픈 노래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교회의 찬송가를 비롯한 유럽 음악의 영향을 받아 흑인 특유의 감각을 반영한 흑인 영가, 워크송, 체인갱송 등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노예해방으로 개인의 생활을 생각할 수 있게 되자, 그러한 사생활의 애환을 소박한 형식의 노래로서 표현하게 되었다. 그 노래가 무채의 하나가 된 블루스이다. 또 노예해방 후의 흑인과 그리 올은 예능인으로서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19세기 마렵부터는 남부의 흑인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 레그 타임이라는 율동적인 스타일의 피아노 음악이 생겨나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재즈는 아니지만 재즈의 무채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 무렵 루이지애나 주인 올리언스에서는 흑인들에 의한 브라스밴드가 많이 나타났다. 남북 전쟁에 패한 남군 군악대의 악기를 흑인들이 싼 값으로 살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들 브라스밴드는 시의 퍼레이드나 장례 행진 때에 행진곡 등을 연주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밴드의 행진곡도. 재즈의 무체의 하나가 되었다. 3. 역사와 스타일의 변천 재즈는 뉴올리언스의 흑인 브라스 밴드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처음 흑인들의 밴드는 백인들의 밴드를 본다. 유럽 음악의 수법에 따른 연주를 하고 있었으나 점차 행진곡, 레그타임곡 등의 연주에 흑인 특유의 감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가곡인 블루스도 악기로 연주하게 되었다. 흑인 특유의 리듬감의 레그타임의 영향이 곁들어 그들 가운데는 독보력은 없어도 멜로디, 하모니 등을 외워 원곡을 쉽게 하여 연주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전설적인 인물처럼 되어 있는 트럼펫주자 바디볼데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트럼펫, 클라리넷, 드럼본의삼관 편성에 의한 컬렉티브 인프로비제이션과 그 앙상블 진행 스타일이 커다란 특색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뉴 올리언스 재즈이다. 이 스타일로 백인들이 연주하는 재즈를 딕실랜드 재즈라고 하는데 요즘은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뉴올리언스의 흑인 재즈맨들은 주로 창가가 많은 홍등가 스토리빌에서 일해왔으나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뉴올리언스가 군항이 되고 홍등가가 폐쇄되자 트럼펫 연주자 K, 올리버를 비롯한 많은 흑인 재즈맨들이 시카고와 뉴욕 등지로 옮겨갔다. 시카고에서 그들은 뉴올리언스 재즈의 스타일로 연주를 계속하였는데 그 영향을 받은 젊은 백인 재즈맨들은 뉴 올리언스 재즈의 스타일의 세련도를 곁들여 연주, 이것이 후에 시카고 스타일로 불리게 되었다. 200인 재즈맨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람스트롱과 빅스 바이더백이다. 암스트롱은 22년 시카고에 나타나 재즈에 있어 솔로의 중요성을 확립한 인물이며, 백인인 바이더백은 재즈는 흑인이 아니면 연주하지 못한다는 칭크스를 깨고 재즈의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감각의 백인 재즈를 창조하여 시카고 백인 재즈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시카고의 흑인 재즈맨들 사이에서 피아노에 의한 새로운 블루스 주법 후기우기가 나왔다. 한편 뉴욕에서는 뉴올리언스 재즈의 영향을 받은 빅밴드에 의한 재즈가 성행했다. 그리하여 재즈 음악으로 발전하였는데 흑인 거주지구인 할렘에서는 F, 핸더슨, 디엘링턴 등의 독특한 편곡에 의한 재즈 스타일도 나왔다. 또 레그타임계 피아노 재즈의 새로운 스타일이 제이, 존슨, 피월러 등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뉴욕에서의 빅밴드 재즈의 발전은 이윽고 재즈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36년 팬이 군맨 낙단이 연주한 맹랑한 재즈는 경제불황의 회복기라는 좋은 조건도 있고 해서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으며 군메내 이어 디도시, 에이, 쇼, 지밀러 등의 백인 빅밴드도 인기를 끌었다. 이들 백인 악단의 세련된 신선한 댄스 음악은 스윙 뮤직으로 불리고 이로부터 스윙 재즈 시대가 시작되었다. 군맨 악단의 드럼 연주자 징크루퍼를 비롯한 많은 시카고 스타일 재즈의 스타들이 이들 악단에서 활약한 사실은 빼놓을 수 없다. 또 빅밴드로부터의 픽업 멤버에 의한 소변성 악단과 레코드 취입을 위한 재즈, 즉 콤보 재즈도 많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솔로의 매력이야말로 재즈의 매력이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스윙재즈의 유행에 따라 주목을 끌게 된 흑인 악단 카운트 베시 악단은 중부 미주리주의 켄자스에서 1920년대부터 활약하고 있던 팬이, 무터 악단의 후신이지만 간단한 헤드 어레인지를 구사한 자유로운 기분의 연주와 리프 스타일의 흥미로운 점의 특징이 있었다. 애거시캔자스 시티 재즈이며, 패시학단도 뉴욕으로 진출하였다. 40년대에 들어서자, 스윙 재즈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상태에서 만족할 수 없는 젊은 재즈맨들에 의하여, 새로운 재즈가 탐구되었다. 뉴욕의 52번가에 있는 클럽 민턴 하우스 등, 잼세션에서 시크리스티언, 디겔레스피, 시파커 등에 의해, 비법이 생겨나고 스타일화하였다. 특이한 코드 진행과 총래 재즈의 하모니나 리듬의 제약을 무시한 새로운 수법은 당초에는 상당한 비난을 받았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모던 재즈의 무채가 되었다. 이 비법의 수법에 의한 빅밴드 재즈가 우디 하먼 악단 등의 모던 빅재즈 밴드이다. 그리고 비법은 엠 데이비스, s 스 캐치 등에 의하여 내성적이며 정적인 솔로와 앙상블의 균형이 잡힌 쿨스타일의 재즈를 낳고, 다시 알트리스타노에 의한 유럽 현대 음악의 수법을 받아들인 실험적인 재즈도 낳게 되었다. 50년대에 들어서자 모던 빅밴드의 허먼 악단, 스턴겐트악단의 백인 재즈맨에 의한 지적인 재즈가 주목을 끌었다. 그들은 주로 미국의 서해안 로스앤젤레스에서 활약하였기 때문에 보통 웨스트코스트 재즈로 불렸는데 S, 로저스, J, 멀리건이 대표적이다. 한편 뉴욕 등의 동해안에서 비법의 인프로비제이션에 의한 솔로를 중심으로 한 연주를 계속해온 흑인 재즈맨들은 50년대 중반부터 그룹으로서의 조화를 발전시킨 하드밥 혹은 흑인적인 냄새를 강하게 풍긴 펑키 등의 명칭으로 웨스트코스트파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들 흑인의 재즈를 이스트코스트 재즈라고 하며 A, 플래키, 호레스 실버, S, 몽크, M. 데이비스, S, 롤린스 등이 이들을 대표했다. 또 쿨재즈와 유럽음악의 영향으로 지적인 신뢰학적 재즈의 특이성을 보인 제이, 루이스의 모던재즈 사중주단도 생겨났다. 50년대 마리의 알토 색소폰 연주자 오 콜머니 멜로디, 하모니, 리듬의 3대 요소를 부리부터 뒤엎은 독자적인 재즈를 만들어냈다. 또 선법을 탐구한 제이, 콜트레인, 자유로우면서도 강렬한 색채감을 지닌 색소폰 연주자 에이, 아일러 등이 활약하고, 전위 재즈가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글래는 하드, 밥, 쿨등 cool 여러 가지 스타일과 수법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